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미국 산업이고요. 4,980원에 30%입니다. 4,980원에 30%요. 네. 뭐 사신 이유 있으세요? 조정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오전에 샀거든요. 거래량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단타를 좀잘 하시는 편인가요? 그냥 잘은 못하는데요. 그냥 네. 차트 보고 샀습니다.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단타를 차트 이제 보고 사신데, 오늘 사신 뭐 이유가 뭐 거래량 보고 뭐 조정이 끝난 것 같아서 따라 붙으신 거네요, 그죠? 네. 사실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시청자님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면요. 시청자님을 위해서 딱 시청자님만 보고 제 이미지 생각 안 하고 딱 그냥 생각하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끊어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샀고 단타를 하려고 샀고 그러면 단타는 사실은요 기술보다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한 뒤어봐야 안다라고 하잖아요. 불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만져봐야 아는 사람이 있고 저 뜨거우니까 만지지마 하면 알아차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뒤어봐야 알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말 하면은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은 어때요? 이미지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저는 나빠질 거예요. 근데 제가 나빠지는 걸 떠나가지고 제 이미지 좀 나빠진다 하더라도 시청자님이 이걸로 인해가지고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청자님은요, 지금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차트 매매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자리에 안 들어갑니다. 차트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 안 들어가요. 아래쪽에 눌려 있는 이런 자리에서 쌍바닥, 쓰리바닥이라든지 아래쪽에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 때요.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에서 역회전 숄더 이런 거 만드는 거 보고 들어간다거나 돌파하는 거 보고 이번 월요일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하지 오늘 들어간 사람 없어요. 오늘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배워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금시초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차트 보고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직 너무 안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15년부터 하셔가지고 배운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경험이 쌓여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고, 단타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타는 서커스와 같아요. 서커스 하려면 우리가 기술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고난이 기술이 엄청 있어야지.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게 연습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연습 필요하죠. 맞아요. 그런 연습도 필요하고 고난이도 기술도 필요한 게 단타예요. 그래서 기술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타하실 거면 완전 차트에만 매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트에만 매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분봉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분봉으로 매진한 건가 하면요. 분봉도 지금 4,980원대라고 하면 분봉상으로도 거의 고점 라인대 1, 2, 3, 4에서 네 번이나 맞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고점에서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어떤 차트를 보고 사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이 없는 매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께 단타 잘하세요, 열심히 잘하세요보다는 사실상 이건 한번 손실 나봐야 좀 이렇게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수익 난다면은 그냥 운이 좋아서 수익 났다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2구 산업이 아직까지는 여기 N자 반등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다 보니까 한번 튀어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 튀어 올라가도 한 5,500원대가 지금 이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보여져요. 거기다가 이런 자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지금 시청자님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여기 끝머리 샀는데 하필이면 내가 탄 차가 막차가 돼버려가지고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되면 시청자님은 하필이면 단기 고점에 그냥 물려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샀으면은 손절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손절을 아쉬워하지 말고 4,700원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시 재진입 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재진입하지 마시고 주식하고 있는 그 금액을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이런 걸못 깨달았다고 하면은 주식하는 금액을 100만 원으로 줄이세요, 그냥. 그래서 연습을 좀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좀더 하셔가지고 차트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비방하지 않을 정도의 누구도 트집을 잡지 않을 정도의 매수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튀어 올라왔을 때 5,100원대, 5,200~5,300원대부터 정리하시길 바라고 밀리면 4,700원에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비중 줄여라는 전략 드릴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